무슬림 기도실을 추가로 설치해 운영하겠다는 서울시 정책에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서울시 관계자는 논의 단계에 불과하다고 해명했습니다. 군선교연합회가 정기 조찬기도회를 통해 군선교 사역에 힘쓸 것을 다짐했습니다. 41년째 마을 주민들의 좋은 이웃이 되고 있는 성암교회에 다녀왔습니다. 이 시대 청년들에게 삶의 희망을 전하는 뮤지컬 요셉이 무대에 오릅니다. 안녕하십니까? 구TV 뉴스입니다. 무슬림 기도실을 추가로 설치해 운영하겠다는 서울시의 정책이 비난을 받고 있습니다. 극단주의 무슬림들의 테러 위협과 종교 편향을 이유로 타종교에서 반발하고 있는 건데요. 서울시는 일단 구체적인 추진 계획은 수립하지 않았다고 해명했지만 논란은 끊이질 않고 있습니다. 홍희연 기자의 보도입니다. 현재 서울에 있는 무슬림 기도실은 모두 14곳입니다. 이 중 3곳은 관광지역에, 나머지 11곳은 대학과 병원, 이슬람 사원에 분포돼 있습니다. 서울시는 명동과 동대문 등 주요 관광지엔 기도실이 부족해 무슬림들의 만족도가 낮다고 정책 추진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이 같은 소식이 전해지자 교계를 비롯한 시민사회단체들은 즉각 반발에 나섰습니다. 관광객 유치를 위해 나선 사업이지만 종교 편향 문제와 국가 안보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는 지적입니다. 이거는 친이슬람 정책이기 때문에 이걸 알고 전향적으로 정책을 펴도록 그렇게 하는 것이 국민을 위한 정부고 국민을 위한 서울시 행정이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논란이 커지자 서울시는 논의 단계에 불과한 정책이라고 해명했습니다. 특히 종교 편향 문제에 대해선 여러 의견을 수렴한 뒤 계획을 세울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사전에 저희가 이제 그 뭐 관계자들인지 아니면 뭐 전문가들인지 의견도 수렴을 해서 그 계획을 구체화시킬 건데요. 아직 저희들이 이제 뭐 아직 그 사업을 뭐 확정적으로 이렇게 추진한다는 것보다는 뭐 검토하고 있는 단계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하지만 정부기관과 지자체 차원의 무슬림 친화 정책이 처음이 아닌 만큼 논란은 이어질 전망입니다. 한국이슬람대책협의회는 대다수 국민의 반대 여론을 위정자들에게 전달하는 창구 역할을 감당할 것이라며 이슬람의 위험성을 알리는 캠페인을 계속해서 전개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구TV 뉴스 홍의연입니다. 60만 군장병을 위한 사역에 앞장서고 있는 한국기독교군선교연합회가 연합 조찬 예배를 열고 사역을 위해 기도하는 자를 마련했습니다. 이번 회기엔 군종 목사와 군선교 교역자, 군종 사관 후보생 등 150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최전선 선교 사역자들을 격려했습니다. 말씀을 전한 예장통합 최기학 총회장은 입대한 장병들의 마음밭을 살피는 게 교회의 역할이라며 군인교회가 장병들의 마음을 위로하고 낮은 자존감을 살리는 따뜻한 공동체가 된다면 그들에게 큰 감동이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최 총회장은 이어 군선교를 위한 한국교회 전체의 역할을 설명했습니다. 군선교가 한국교회의 희망이 되고 어려운 한국교회를 일으킬 수 있는 성장 동력이란 점을 강조했습니다. 이날 기도회에선 오는 24일로 예정됐던 육군훈련소 연무대교회 입당 예배 연기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연합회는 남은 공정을 제대로 마무리하기 위해 시간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한국교회 마을 목회 모범 사례를 소개하는 시간입니다. 교인보다 마을 주민들이 더 찾아오는 교회가 있습니다. 카페와 도서관, 심지어 교회 학교에도 믿지 않는 마을 주민들이 더 많다고 하는데요. 41년째 마을의 좋은 이웃이 되고 있는 성암교회에 윤인경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성암교회 방과후 교실에선 초등학교 1학년부터 6학년까지 아이들이 한데 어울려 먹고 놀고 공부합니다. 교회 학교지만 교회에 다니지 않는 지역 아이들이 더 많습니다. 교회 어린이와 마을 어린이들이 자연스럽게 어우러지면서 아이들에겐 언니, 오빠, 동생들이 잔뜩 생겼습니다. 동생들이랑 같이 놀면은 좀 재미가 없기도 한데 동생들이 너무 귀여워서 그 점이 좋아요. 원래 학교에서 몰랐는데 방과후 와서 놀면서 잔뜩 들었어요. 이제 방과후 교실 갈 수 있을 때까지 다니고 싶어요. 방과후 교실은 성암교회를 바라보는 주민들의 시선을 따스하게 바꿔놨습니다. 주민들에게 다가가 의견을 묻고
교회의 역할을 찾아가는 모습에 마을 주민들은 교회를 옆집 이웃처럼 신뢰하고 아이들을 맡깁니다. 지역 주민과 이웃된 교회의 모습은 다른 사역에서도 고스란히 나타납니다. 나란히 붙어있는 바오밤 나무 카페와 다섯콩 작은 도서관, 교회 느낌이 전혀 없는 이 이름들은 마을 주민들의 공모를 통해 지어졌습니다. 커피 가격도 주민들이 직접 결정했습니다. 조주희 목사는 교회가 지역사회에서 무엇을 하느냐보다 어떤 관계 속에서 하느냐가 더 중요하다고 말합니다. 지역사회는 복지적인 공급만 원하는 거 아니고 또 문화적인 공급만 원하는 것도 아니고 함께 살아가는 사람으로서 따뜻한 이웃을 원하는 거거든요. 교회가 접근하려고 할 때 무엇을 보고 우리를 이웃으로 받아줄 것인가에 대한 부분이 분명하게 정리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성암교회엔 이웃들을 위한 공간이 조금씩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만큼 교회도 지역사회에 천천히 스며듭니다. 41년째 마을의 터줏대감 역할을 하고 있는 성암교회는 오늘도 복음을 안고 진실한 이웃됨을 지켜나갑니다. 구TV 뉴스 윤인경입니다. 이 시대를 살아가는 청년들을 위로하고 삶의 희망을 전하는 창작 뮤지컬 요셉이 첫 공연을 선보입니다. 이번 작품은 주인공 호영이 성경 속 요셉이 되는 타임슬립 뮤지컬로 개봉 전부터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이 시대 청년들의 자화상이라 할 수 있는 취준생 호영. 호영은 우연히 교회에 갔다가 이스라엘 구약시대로 시간을 거슬러 가게 됩니다. 영문도 모른 채 감옥에 갇히게 된 호영은 요셉의 삶을 살게 됩니다. 호영은 척박하고 처절했던 광야에서 꿈을 꾸며 한 나라의 총리가 된 청년 요셉의 삶을 통해 자신의 삶을 주체적으로 살아가는 방법을 배우게 됩니다. 임정민 연출은 뮤지컬을 통해 하나님의 계획하심에 대해 이야기하고 싶었다며 청년들이 이 시대를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한 고민을 작품에 담았다고 밝혔습니다. 뮤지컬 요셉은 17일부터 4월 14일까지 서울 중구 공감아트홀에서 공연됩니다. 세상 속 크리스천들의 다양한 이야기를 만나보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어떤 소식들이 있는지 한진식 기자가 소개해드립니다. 네포난의 교회입니다. 스케이트 대신 썰매 위에서 경기를 펼치는 파라 아이스하키 선수들의 감동을 그린 영화 우리는 썰매를 탄다가 지난주에 개봉했습니다. 파라는 나란히란 뜻의 그리스어 접두사인데요. 파라 아이스하키는 장애인 아이스하키 종목의 공식 명칭입니다. 영화 우리는 썰매를 탄다는 저마다의 아픈 사연과 장애를 지닌 국가대표팀 선수들이 빙판 위에서 써내려간 기적적인 이야기를 담은 다큐멘터리인데요. 크리스천으로 잘 알려진 배우 신현준 씨는 몸이 불편해서 생기는 슬픔보다 희망을 전하는 영화라며 적극 홍보에 나섰습니다. 하반신이 불편한 장애인들이 아이스하키를 합니다. 아무도 모르는 이 종목에 대한민국 국가대표가 있습니다. 썰매 위에서 행복한 사람들의 이야기. 우리는 썰매를 탄다. 우리 파라 아이스하키 대표팀은 평창 동계 패럴림픽에 출전해 경기를 펼치고 있는데요. 이들의 멋진 활약을 응원합니다. 그것도 쉬우네요. 아, 이렇게 쉬우면 건강하시 건강치 않으면 아프다 그래. 양평 전원교회 성도들이 제주 서귀포시 작은 마을에 있는 경로당을 방문해 봉사활동을 펼쳤다고 합니다. 성도들은 정성껏 발마사지를 하며 어르신을 섬기고 따뜻한 점심 식사도 대접했는데요. 어르신들과 이들을 섬기는 성도들의 표정에 기쁨이 가득해 보입니다. 편하네요. 좋아요. 마음 편하네요. 이제 사랑해요. 사랑해요. 양평 전원교회 성도들은 2009년부터 매년 제주도를 방문해 봉사활동을 진행하며 주민들에게 찬양과 함께 복음을 전해왔다고 합니다. 이미란 목사는 예수님을 본받아 사랑을 실천하는 의미로 이번 활동을 계획했다며 할머니들이 수줍어하면서도 행복한 모습을 보여서 뿌듯했다고 소감을 전했습니다. 국제구호개발 NGO 굿피플이 케냐 투르카나 지역에 설립한 이면심 굿피플 미션스쿨이 첫 번째 졸업식을 열었습니다. 이 학교는 투르카나의 엄마로 불릴 정도로 지역 선교에 헌신했던 이면심 선교사의 꿈이 담긴 곳이라는데요. 임 선교사는
학교 건립을 준비하던 2012년 풍토병으로 소천했고 그 이후 굿피플이 사업을 이어받아 임선교사의 꿈을 이뤄냈다고 합니다. 한국교회 성도들의 후원을 받아 고등학교 과정을 열심히 공부한 23명의 졸업생은 모두 대학교에 진학하게 됐다고 하는데요. 첫 번째로 졸업생을 배출하게 된 것을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굿피플 이영훈 이사장은 졸업생들이 더 큰 꿈을 품고 세상으로 나가 하나님 나라의 큰 일꾼이 되길 바란다고 축복의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내포난의 교회는 시청자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함께 나누고 싶은 영상이 있다면 전화나 이메일로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굿TV 뉴스 한진식입니다. 주요 단신입니다. 예장통합총회 재판국의 서울 동남로의 선거 무효 판결에 대해 교계 단체들이 입장을 밝혔습니다. 교회 세습 반대운동연대와 교회개혁 실천연대, 명성교회 세습 철회와 교회개혁을 위한 장신대 교수 모임 등은 성명을 발표하고 이번 판결을 크게 환영한다며 향후 명성교회 김하나 목사 청빙결의 무효 소송도 공정하게 판결될 것을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가 에큐메니칼 목회자 교육 프로그램을 진행합니다. 교회협은 3월부터 5월까지 각 지역별 세미나를 열고 하반기엔 광역권별 모델이 될 지역에서 훈련 캠프를 통한 현장 실습과 해외 사례 지역 탐방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가정사역단체 하이패밀리가 경기도 양평에 성폭력 피해 여성 치유 상담센터 위드유를 개소했습니다. 위드유는 성폭력 피해 상담을 더욱 체계화하고 피해자뿐 아니라 가해자 가족에 대한 치유를 돕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법률지원팀, 의료팀 등을 구성해 별도의 센터로 운영할 예정입니다. 기독교 윤리실천운동이 오는 27일 100주년 기념교회에서 청년 이슈 포럼을 진행합니다. 한반도 평화, 청년의 온도란 주제로 열리는 이번 포럼에선 한반도 정세를 맞이하는 청년 세대의 인식을 알아보고 한반도 평화 정착을 위해 청년들에게 요구되는 역할은 무엇인지 살펴볼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굿TV 뉴스는 인터넷신문 데일리 굿뉴스를 통해서도 보실 수 있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